자, 드디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천자문. 천자문을 띄는 순간 중국어 단어는 끝난다. 두 번째, 네, 지난번에 서로 드셔갖고 오늘 또 서로 드셔보고 있습니다. 인천주의, 저 인천주의. 자, 구루문자고요. 구루문인데 이걸 날려버렸어요. 그냥 간체에서는. 자, 이쪽이 번체고 이쪽이 간체라고 했어요. 저는 간체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어요. 왜? 과학적이에요, 바로.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인질에. 네. 원래 이거 운자거든. 근데 지금 이나 이문이랑 같이 써요. 네, 지금. 그러니까 얘는 원래 비하고 운하고 합친 글자였어요. 네. 그리고 소리는 이런었다고 표선이 여기서 까는 거예요. 어쨌든 구름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청운의 뜻으로 끊고, 뭐, 충인, 거기서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윈난, 뭐 이런, 어디야. 광성 위에 윈난. 자, 이런 게 어려워 보이는 글자지만 쪼개는 순간 개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여기 고기 있잖아. 고기 유혹, 고기 유혹, 그 다음 말권, 말마거든. 그러면 이거 고기 말은 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 고기 말은 말, 고기 말은 말. 말이 있으니까 이게 뜻이야 이제. 소리는 여기서 왔고. 날아간다는 얘기죠, 날아간다. 우리, 비등점이라고 하죠, 비등점. 그게 읽겠습니다. 이것도 개뿔 어려울 것 같으면, 문 있잖아. 문 있고, 여기 불자 써있으니까, 이게 끊을 빗자야. 그렇게 생각하면, 뭐 어려울 게 없다 이거야.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요? 고기 말은 말. 네, 고기 말은 말. 등이니까, 덩이 된 거고요. 비등. 그 다음에 이거, 저텅. 이것도 많이 쓰거든요. 이거 뭐 고민하고 뭐 이럴 때, 이제 저텅. 머리가 뭐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구두 쓸 정도로 신경 쓴다 이거야. 그 다음에 다을 지자에다가, 자, 요 문인데 이게 요렇게 쓰면 둥그럴 문이라고 그래요. 둥그럴 문.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문자인데 둥글둥글둥글 했다고 둥그럴 문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기 같은 거야, 무기 같은 거. 이 치자잖아요. 다을 치. 다을 치니까 지가 된 거고요. 일치. 그때 이지라고 쓰고 하고. 요 단어를 많이 써요. 이게 따오즈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커즈야, 커즈. 뭘 야기하다 뭐 이런 게 되죠. 그 다음에 이고요. 이. 비, 당연히 비고요. 그죠? 비 낼 때 동사를 샤를 쓴다 했어요. 샤. 그 다음에 이사, 네, 우산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인텀주의, 이거 같이 해가지고 인텀주의, 로지, 웨이샹 이렇게 하라 이거야. 인텀주의. 네. 이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어차피 저는 성조에 그다지 비전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굳이 성조를 죽을 때까지는 안 하겠다라고 하려면 뭐 굳이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거 안 해도 많이 하다 보면 그냥 멱지에 따라와. 그럼 그거만 쓰면 돼요. 이 딱 봐도, 자, 이거 세 개를 좀 해주세요. 요거, 요거, 요거. 그쵸? 여기서 키는 뭐냐면, 얘야, 얘 발이잖아요, 발. 발족이잖아요. 그죠? 발족은 이렇게 쓴다고. 그거하고, 이제, 그래서 길은, 이 두 개가 하면 길이거든. 그래서 그게 길로자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요거는 이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소리만 이런 거 갖고 오고, 뜻은 여기 있겠지. 이슬 높자니까, 그쵸? 우리가 맨날 보는 이거잖아, 이거. 제가 좋아하는. 네. 저기 맨날 짤로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뭐지? 출러출러. 처음처럼 그런 추인추인인가? 출러출러인가? 뭐 어쨌든. 그래서, 로우고요. 마울로, 폭로. 폭로할 때 마울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손이 있잖아요. 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뭘 이렇게 뒤져 해치는 거야. 그래서 뒤져 해쳐서 뭘 드러내는 거. 그걸 지혜로, 거의 같은 뜻이에요, 얘는. 근데 이렇게 많이 쓰거든. 사건을 파 해쳐서 뭐 이럴 때 할 때, 이런 말을 써요. 실, 선비, 이렇게 나눠도 되고. 이미 아는 자는 쪼개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이미 잘 모르거나. 이렇게 쪼개거나, 내가 아무리 몰라도 이 길자를 안다. 왜? 선비가 말하는 게, 막, 그, 당연히, 길한 거지.
그거 내가 말 안 해도 안다. 우리 길이야. 소리는 영정한 거고, 뜻은 시대에 있는 거예요. 왜? 역자가. 엮어서 마무리 진다고. 그래서 이게 맺을 절자가 되는 거고요. 이걸 날아가니까 지혜가 되는 거고요, 지혜. 그래서 실하고, 길하고 나눠도 되고, 실하고, 선비하고, 입으로 나눠도 되고. 이거 교과 어디야? 재후한 결혼하는 거고. 자, 그 이제 식사하러 갔어. 그러면, 후에 말단만 하지 말고. 한국 사람은 다 똑같아. 후에 말단. 아, 그래도 돼. 사실 그건 다 알아 먹으니까. 근데 지들끼리는 지혜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장부를 결산한다고. 근데 돈 된다고, 지혜장. 이게 이제 지혜장이거든. 자, 이런 것도 간단하게 바꿨잖아. 근데 간단하게 바꿨는데 이게 잘 안 써져요, 처음에. 또, 나 어떻게 했냐면, 힘력에 점, 점둘. 힘력 쓰고 점둘. 그게 way에요, way.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웨일러, 네, 뭐뭐를 위하여, 뭐, 이것도 이제 또 중국어 한 두 달한 사람들은 다 쓰는 편이세요. 웨일러 오먼드 용이 깜베이 하고, 웨일러 오먼드 전공 깜베이 이기 때문에, 웨일러는 다 알아, 있자. 예. 네. in why, because에요, because. 오늘 이따가, 이제 접속사를 시작할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아는 접속사, in way, so in. 이거 두 개 알아. so in. 그래서, 그럼으로, therefore. 자, 예. 예, 뭐 거의 그런데 여기 소리만 이렇게 온 거야. 되게 많아요. 여기 이렇게 해놓고 여기 뭐가 왔어. 이건 다 얘가 소리야. 그리고 다 뭔가 구름 물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 거야. 뭐 벼락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럼 다 이렇게 써요. 근데 얘가 이제 발음 칠 때 이게 딱 보니까 보통 이렇게 이거 치는 거 맞으니까 이렇게 찾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 듣다가 몇 개 끊고 또 안 나오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찾아요. 이렇게 통한 12개 찾아요. 그러면 이제 20몇 개 찾았잖아요. 안 나와. 그러면 포기하고 이제 찾아. 그쵸? 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요거에 요것도 있어요. 요것도 슈앙이에요. 요것도 아마 그런 경험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요 두 개를 같이, 아, 저놈들은 슈앙이다. 라고. 설상가상 할 때 쓰는 거예요,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얹었다고. 그게 설상가상이에요. 그렇죠? 인터즈 이, 예. 로지에 오이샹. 그냥 봐도, 자, 이건 구름이 올라갔더니, 예. 구름이 올라가서 비가 되고, 이슬이 맺혀서, 이건 된다라고 했대요. 그죠? 땅 위에 뭐 이런 것들. 된다, 뭐가? 서리가 된다. 서리라 그래? 성에? 서리. 네. 쌀나무라, 이 자연 쪽으로 가면, 여기 치명적인 액션이 있어. 그 다음에, 진샹리쉐이. 진샹리쉐이. 이거 한번 다 알고, 그죠? 이거 하면 난 언제나 이거 생각난다 그랬어요. 금세계. 돈 많이 벌 신. 이거 중국 가판에 엄청 많죠? 그렇죠? 사람 이름에는 돌 세 개 많고요. 똑똑똑똑똑똑 엄청 똑똑. 예. 석사 세 명 간 거야, 이분. 예. 또 뭐 짱진, 시엔진. 예,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설마 뭐 이거를 쪼개는 일은 없겠죠? 그렇죠? 이거. 예. 시험. 예. 태어난다는 얘기고.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 지사 중에. 시험기. 예. 정리해놓고, 지역도 오고, 정리해놓고, 연도도 오고, 예,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시험빙, 이럴 때는 이제, 동사로 쓴 거지. 동사, 목적어, 병나다, 예. 시험빙. 자, 이것도, 보세요. 요 사슴록자죠, 여기. 간체를 보면. 사슴록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사슴, 이거 뭐라고 하죠? 예, 그걸 뭐라고 하죠? 녹용. 예, 녹용. 예, 예. 녹가. 그거를 상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인데 귀한 사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막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아름다울 엿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복잡하지 이게 날린 거야 그냥. 요만 해도 풀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리가 된 거고요. 그래서 메이리 장 이거는 이제 요거는
요축에 다 이렇게 사람에다가 쓰기보다는 경치가 수려하다. 이런 이제 수려하는 것보다 경치가 미려하다. 경치가 아주 웅장하고 그러면 장례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슈이. 네. 자, 이건 왜 썼냐면, 이건 이제 과일이라는 얘기죠. 슈이고. 네. 이건 왜 썼냐면,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중국 가면 제일 많이 써야 되는 말이거든. 네. 요메이어 빙쇼에, 우리나라는 그냥 갖다 준다고, 차가운 거 안 갖다 준다고. 그러니까 언제나 빙쇼에 라고 해줘야, 근데 빙쇼에가 없는 집이 많아요. 네. 좀 좋은 음식점에 가야, 차도 주고, 차가운 물도 주지. 그냥 일본, 뭐, 한 10원, 20원, 30원 이런 거 먹는 데는 차가운 거 없어요, 아예. 네. 맥주도 차가운 거 없어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빙코아를 따라달라 그래야 돼, 얼음, 이거를. 네. 그래서 맥주에 얼음 타먹고 그래요. 옥자구려. 옥자, 출자. 그 다음에 해 밑에 빗자 써놨어요. 이게 쿤샨이라고 이게 유명한 중국의 전설에 나온 쿤샨이 있거든요. 쿤자구요. 이거는 엄덕 강자예요. 깡, 이초 쿤깡, 이초 쿤깡. 위는 뭐 위바, 뭐지, 보물, 바오이라고도 쓰고, 위바, 아, 바오이. 이거 뭘까요? 좁쌀, 위미, 좁쌀. 우량이라고 했대요, 우량이. 곡식 다섯 개가 만든 거. 따에, 땅이.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쌀. 샤오미. 그, 날아다니는 쌀. 네. 이미. 좁쌀. 그 다음에 붉은 수수 봤어요. 수수. 붉은 수수.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지. 하여튼 그 다섯 개를 발효시킨 게 이제 우량이에요. 네. 중국 넘버 투. 넘버 투 수수 우량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주취는 이제 안 가먹고, 그쵸? 네, 영화에서 그토록 많이 봤던 주취. 그게 뭐지? 하여튼 그에다가. 꽁리. 꽁리, 네. 꽁리가 계속 이게 좀 주취. 예. 추파. 요거는, 얘나 얘는 거의 지명 말고는 안 써. 그러니까 그 앞에 자들만. 얘 많이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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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많이 쓰는데, 요런 자들, 제가 천자 중에 한 100자 정도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 자고, 900자는 맨날 쓰는 말이라고 했을 때, 요것이 잘 안 쓰는 백자에 이제 들어가는 글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자, 천자문은 맥락이 없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어떤 놈은 쉽게 해석이 되고, 어떤 놈은, 갑자기 축 나오면 축이 뭔 소냐, 이게. 친지적 위시의 이초, 쿵깡, 네, 무슨 얘기냐? 이거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미쉐이라고 한 거는 여강이래요, 여강. 여강이라고, 리장이라고, 저기 어디야, 문산동인가? 거기 뭐 이렇게 유명한 관광이 있어요. 리장. 네. 리장이거든요. 리장의 다른 이름이 금사강이래요, 금사강. 진시하장. 그 사금이 나온 거지, 사금이. 사금이 마흔 날이 나온 데가 진사강이라고, 거기서 나오는 황금. 이래요. 그러니까, 금은 나온다. 어디서? 여강에서. 이게 찐셔 미쉐이야. 이걸 모르면 이거 무슨 얘기야, 이거를. 알 수가 없지.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곤륜산이라고, 아까 곤륜산이라고 했잖아요. 곤륜산. 이게 중국 전설의산. 거기서는 뭐가 나온대? 옥이 나온대. 그러니까 금은 여강에서 나오는 금이 이거고, 옥은 곤륜산이 이거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아까 해석이 됐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자, 요렇게, 요건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쓰세요. 자, 헌, 이거 뭐, 그다지 어려울게. 이렇게, 펑징이다 한다고 하면, 요렇게, 날씨가 좋다. 모처럼 갔는데, 날씨가 좋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쓸 말이고요. 자, 이런 걸 이제, 소음이 주민들을 괴롭게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발을 쓰래, 바. 발을 써서 하래. 그럼 발을, 어디다가 써야 돼? 주민에다 써야 돼, 얼른이니까, 그죠? 그죠? 그럼 주어가 뭐야? 소음. 소음, 바, 주민. 해놓고, 괴롭게 만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차호인, 차호인이, 바, 주민은 주민이거든, 주민. 거주민 할 때 주민이거든. 그 다음에 아까, 이거 할 때, 저청이라고, 골치 아프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 결과보까지 같이 쓴 거야. 저청에서 결과가 푸하다고, 그게 저청 쿨러가 되는 거예요.
이 뭐지? 이 뭐야? 이 지금 장문은 제가 나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한 거예요. 하나당 한 2분 정도는 고민을 하고 왔으니까. 네. 꼭 장문은 여기 하라는 대로 꼭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웬만하면 써보세요. 왜? 우리 그래서 지금 천장을 하는 거잖아. 네. 이 붓으로 이 천장을 끝내게 버리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장문은 반드시 써보세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처럼 내가 여기다가 소음이 주민들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녹음하고 다니면서 머릿속에서 자꾸 장문을 해보면 그래서 이거 끝나면 나는 듣는 거 말고는 다 된다고 봐. 듣는 거 말고는 완전히 된다고 봐. 왜냐면 여기다가 어려운 문법을 다 녹여서 낼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험 부족은 과실을 초래한다. 아까 내가 초래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초래한다. 그죠? 초래한다가 뭐 있지? 아까 집 써서 따오즈라고 그다음 그 뭐야 따오즈의 도자가 이거거든 원래. 도자에다가 이거 쓴 거 염도하고 뭐 기란내하고 이럴 때 따오잖아요. 그죠? 이거를 나도 지금 여기서 되게 헷갈리겠고 여기다 기자 써놓고 이걸 기자 써놓고 이렇게 쓴 거야. 이거거든. 뭔가 여기다가 지음을 쓰면 이게 뭘 야기한다. 그러면 뭐야? 경험 부족이 따오즈 과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경험 부족 초래 과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럼 경험 부족 뭐야? 찡예 부족 맞죠? 경험 찡예 부족은 부족 그죠? 따오즈 그죠? 뭐 그럼 뭐 추오우도 되고 그럼 실수는 뭐 시우우도 해도 되고 추오우 해도 되고 뭐 그건 아무거나 쓰라 이거야. 근데 이때 시우우를 써도 되고 이 추오우를 써도 된다 이거. 추오우 이걸 써도 된다. 이걸 써도 되고 뭐 여기다 실패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러면 실패를 초래한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자, 곧 비와 나갈 때 우산 갖고 가. 뭘 써서 쓰래? 콰이 아오, 지우의 아오를 쓰는 거야. 써서 이 문장을 만들어 그러면 콰이 아오. 이제 비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 갖고는 문법 만들 게 없으니 갖다 붙인 거예요. 콰이 아오. 그건 지우야. 영어하면 얘 같이 쓴다 했어요. 이게 뭐야? 가까운 미래. 가까운 미래는 야오, 러. 앞에다가 부산을 화인을 써도 되고 지우를 써도 되고 네. 지우야 이렇게 써도 되고 화이야오를 써도 되고 그렇죠? 주문 이렇게 주문 이런 거 있어요. 짜리 짜리 요 후친 집에는 부모가 있고 주문 요 형이야.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친구밖에 더 있니? 네. 그래서 밖에 나간다 할 때 그냥 주문 이런 거 한다. 주문 그다음에 이런 양사 있어요. 양사 우산 드는 양사 바람 자루가 들어가는 양사는 다 바다. 아직 양사는 안 했는데 실제 실전에서는 또 양사 무진장 써낸다. 물론 여기다가 끝 해도 돼요. 근데 들을 때 이런 게 양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을 보고요. 자 아까 들어 아까 어디 갔어? 폭로 할 때 여기 아까 폭로 할 때 파우로가 있다고 그랬고 지혜로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 쓰려고 한 거고 더군다나 베일을 쓰게 되잖아. 베일. 그러면 범행이 내가 드러낸 게 아니고 드러내짐을 당한 거잖아. 그죠? 드러내짐을 당한 거잖아. 그죠? 어? 베이젤로러가 되는 거야. 베이젤로러. 그죠? 그럼 범행만 하면 되는 거 아니죠? 그게 뭐야? 주의식이라고. 주의식. 죄행이라고. 죄행. 죄행이 베이러.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는데 자, 이거는 베이추라이러 했는데 베일러추라이 하는 거야. 자, 이게 뭐야? 방향보, 복합방향보. 그쵸? 폭로되어 나와졌다. 폭로되어 나왔다. 이렇게 쓴다고. 우리 이렇게 잘 안 쓰지. 여기서 딱 끝내고 싶은데. 네. 걔네들은 언제나 이 출라이 출치는 맨날 나온다 이거야. 이러거나 저러거나. 정말 출라이 출치, 후원라이 모시는 맨날 나와요. 내가 계산할게요. 계산이요. 우리말로 계산이요. 그죠? 여기 계산이요. 이게 뭐야? 내가 낼게. 네. 그죠? 이게 뭐야? 오, 야오, 제작. 그지? 거꾸로. 야, 니야오, 제작. 나보고 계산하고, 나보고 제작. 응, 그런 얘기지. 야, 이 새끼야, 니가 산다 그러고. 그니까, 보통 산다 그러면 뭐라 그래? 워칭. 워칭 리칭. 이러잖아. 그죠? 그건 이제 사기 전이고, 근데 그 마음이 바뀌었어. 그런데 그거 이제 계산할 때는, 지혜가 된다. 그러니까 칭으로 시작해서 지혜로 끝난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베일을 했기 때문에 또 베일을 한 거야. 그죠? 인질로 잡혔다. 잡힌 거죠, 그죠? 잡힌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잡혀서 인질이 되었다예요. 잡혀서 인질이 되었다예요. 맞아요?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베이 그러니까 뭐야 쫙하고 되게 잡는 거잖아요. 잡히니까 베이 쫙가 되는 거고요. 걔가 돼서 웨이 뭐가 됐냐면 런지가 된 거야. 이게 베이 자 웨이 런질러가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문법을 정확히 알면 그냥 나눠 먹을 수 있는데 문법을 모르면 절대 100번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껍게 서리가 얼어져 있는데 아주 두껍게 1층 두껍게 두꺼운 서리로 얼렸다. 자 이거 만약에 이 문장을 중장을 하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뭘 쓰세요? 연동문을 써요. 연동문은 뭐예요? 동사가 연속해 있다. 동사가 연속해 있다. 그럼 동사를 찾아보세요. 뭐 있어요? 그렇죠? 사는 거 있고, 그죠? 그죠? 가지고죠, 가지고. 보너스를 모두 가지고. 그죠? 또 가지고가 있고, 사는 게 있는 거야. 가구 사는 데서 오셨는데? 짜지. 그렇구나. 그러면 이번 보너스를 여기 이제 이걸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 사용해서 그게 뭐냐면 나취야 나취 이거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나취를 먼저 해놔야 나취를 해야 많이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이게 동사 1이고 이게 방향보고 이게 동사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중문으로 바꿀 정도가 되면 이건 뭐 거의 원어민 수준에 가깝다 이게 잘 안 돼 이건 사실 그러나 이렇게 나왔을 때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해석 이는 거 쉽죠? 시형이 이렇게 쓴 거. 이것도 잘 안 써져. 이거 진짜 잘 안 써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뭐라고 물어보냐면 진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다음 뭐 시형 해놓고 한거 이렇게 하니까 이것만 쓰면 되는 걸 이걸 못 써가지고 뭐. 자 그다음에 이 수 숫자 만들라고 보셨는데 이제 이게 HSK 같잖아요 HSP 한희 쥐핑 카오슈 HSK 물론 중국 사람들은 HSK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왜? 우리가 외국인들이 보는 국어 무슨 검정 시험이 뭐 몇 급 있는지 우리 다 모르잖아 저 지금부터 그게 뭔데? 아메리칸들이 토플 뭔지 몰라요 왜?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김프로나 주바스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거 이제 문자로 이런 거 하나 술 먹으면서 한마디씩 해주는 거야, 이거. 한마디씩 하면서, 이런 거 이제, 이런 고사 한번 딱 말해주면, 이 돌에다가 탁탁 써놨어. 그 다음에 옥에다가 이렇게 써놨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돌을 써놨어. 이게 절차탕 말하거든, 절차탕. 이게 석경에 나오는 말인데, 자르고, 쪼고, 달고, 뭐, 문지르고, 뭔가? 그래서 이렇게, 무슨 얘기 알겠죠? 예, 네, 그래서 이게 탁, 딱, 탁. 탁. 쭉거든, 쭉. 그래서, 옥을 포주하면, 쓸만한 물건이 되지 않고,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도를 모른다고. 이런 거 하나 써주면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하나 외워도 돼요. 뭐해? 어렵지 않거든? 뿌! 야. 뭐가 푸 하면 푸 하고 런이 푸 하면 푸 하다 이렇게 하면 일단 여기는 쉽잖아 런 푸쉬에 푸주다 런 푸쉬에 푸주다 이제 뭐 미팅하거나 미팅 끝나고 밥 먹는데 난 이런 말을 이제 이럴 때 쓴다고 너 우리 이제 가면 야 나는 중국말 배우는데 너는 왜 한국말 안 배우니 막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커스터머가 있으면 그런데 이제
이런 말 쓰는 거야. 니네 좀 중국 좀 잘났다고 임마. 어? 어? 유해뿌, 유해뿌주의, 뿌정치, 런부쉐, 뿌드다. 그렇게 쓰는 거야. 앞에 뭐라고 하면? 수화쇼, 옛말에. 수화쇼, 이거 쓰든지. 더 유명해는 시징쇼. 야, 서경에 말하는데, 막 이런 게 이제 한국 사람이 나도 하는데 넌 모르니? 이런 순간 이제, 뭐지, 대하는 태도가 틀려지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이제 방향보와 바문을 써서 이걸 해보라. 그들은, 맞았네. 그들은 평생 모아놓은 돈을, 이게 봐줘버리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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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은, 봐. 평생은 그냥 이샹 그러면 돼. 이샹. 이샹 충권. 꺼내놓았다고. 나추라. 아까 나취. 이거는 꺼내 가져왔다고. 나추라. 자, 그 다음 거. 자,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이제 이것도. 일단, 자, 겁자고요. 네, 겁법 할 때 겁이고요. 요게 겁을 형상화한 거고요. 근데 요렇게 간단하게 한 거요. 나는 이걸 어떻게? 세 개라고 썼어,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안 해오죠. 셋. 셋으로 했어, 셋. 그리고 거기다가 칼이 있는 거야. 그게 겁이겠지. 네, 겁이니까 찐이 되는 거고요. 험자에다가, 험자에다가 도자 쓴 거다, 이거야. 검도. 이거 무슨 뜻이야, 딱 봐도. 사람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게 불자 써놓고, 거기다가 사람이 툭툭 터들어가. 이게 협자리, 협객 할 때 협자. 검들은 협객. 의리의 사나인데. 그럼 뭐란다고? 지엔샤라고 한다고, 지엔샤. 자, 이것도 번호할 때 호자인데, 여기가 손이 없겠지, 당연히. 호자라니까. 근데 귀찮다 이거지. 이거 하나만 놓은 거야. 그것도 입이 있잖아요. 부르는 거야, 부르는 거. 보니까 하하고. 이게 이제, 이것도 읽어야, 모든 책에 한 5가 정도라면, 얘는 하어, 얘는 하어. 이 정도 성전을 알아주겠다. 이 성전가 아무리 중요하지 않다 해도, 예. 얘는 워낙 많이 쓰니까, 얘도 많이 쓰고, 예. 그러니까 이 하어와, 얘는 하어고, 얘는 하어. 네. 성전가 아무리 안 중요해도, 저 정도는, 저 정도는 필수로, 번호할 때, 험화, 신호 할 때, 신하. 거대하다 할 때, 겁자고요. 쥐가 되는 거죠. 이게 또 이제 뭐, HST 5급, 6급, 이런 데 이제 맨날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저게 쥐다. 우리는 무슨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쥐다, 쥐다. 우리는 사람이 몸이 거대하다 이런 거에만 쓴 게 아니고, 보통 우리 심대한 뭐 이런 대부분에다가 다 쥐다야. 그 다음에 죄인지 끈질기게 하는 거. 자, 이거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사실. 나는 많이 봐, 이걸. 왜? 역사에는 맨날 나오거든. 왜? 돌궐 때문에. 이 돌궐의 벌자고. 그거 말고는 별로 다른 데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안 쓰는 백자 중에 하나예요. 취했는데. 그럼 이게 젠하오가 거거리다 라는데 뭔 뜻이냐? 좀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어디서 끌어온 거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뜻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젠하오 취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청 예광이 나오는데 주는 자 여기다가 주자 썼죠. 그쵸? 그러니까 소리 갖고 온 거죠. 주옥 같다. 진주다, 뭐, 이제, 이렇게, 그때 쓴 거잖아요. 그죠? 보물이라는 거고요. 쌀을 잡아서 매달은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재거나 뭘 칭할 때, 칭자거든. 얘는 청이라고 하고. 요 놈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거고. 여기서 이거 뺀 거야. 요거를 이렇게 바꾼 거고. 뭐, 칭호를 어떻게 한다. 그럼 요거는, 우리, 이렇게 부진장 많이 쓰인다 했어요. 베이 어쩌고저쩌고. 청웨이. 그쵸? 모모가 모모로 불리우다. 라고 할 때, 베이 청웨이. 그는 뭐, 지난 시간에 뭐, 그는, 뭐, 누구누구는 그 누구에서, 그 백거이는 시왕이라고 불리운다. 그럼 백거이. 그죠? 베이 청웨이. 시왕. 이렇게 부른다. 그럼 끝내죠? 예. 밤냐. 예, 밤냐. 예가 되고요.
이게 저녁 수업으로 보면 돼요. 자, 밤. 오늘 뭐 했었냐면,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단어 이거 썼어요. 아오예. 밤새야 된다고. 이거 끓이는 거거든요. 밑에 불이 있잖아. 불이 있잖아. 오만하다, 뭐, 이럴 때도 이거, 이 문자를 쓰고요. 뭐 끓이는 거, 밤새다고, 밤새는 거.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헷갈렸어. 왜냐면, 이게 서자가 깊다고, 이게 주자거든, 주자. 낮주. 근데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바꿔놨지? 그랬더니, 그때 여기 보라고. 아, 해 때문에, 해 떴어. 그리고 발음을, 이 뭐냐, 그 척자 됐다고, 그 소리를 거기서 가져온 거야. 전혀 다른, 일자를 빼놓고는 전혀 다르게 간체로 만드는 거예요. 주야, 이게 주야. 그 다음에 꽝, 네, 꽝, 이거, 뭐, 예꽝, 뭐, 그랬는데, 이거 중요해요, 이거. 결과보고 쓸 때, 뭘, 몽땅 다 해버렸다고. 네. 그럼 돈 다 쓰면 화학꽝이고, 뭐, 이렇게 뭐, 몸을 비추는데 이렇게 다 하고 있다 그러면 뭐, 그런 꽝이 어때서 뭘 해서 얻어졌다 이거야. 그게 꽝이야. 어쩌니 이날 어쩌니 이날 자 과일 할 때 과자죠. 자 이것도 외우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나무 밭 팥 나무 그죠. 나무 위에 밭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여기 과일이 열리겠죠. 그죠. 그럼 워랑. 근데 이거는 이것 뜻은 너무 쉽네. 이렇게 많이 쓰는 루벌이 뭐 워랑 이렇게 이런 접속사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렇게 새겨 있는 거는 털어기라서 잘 정돈이 돼 있는 거거든. 뭐가? 구슬이 잘 정돈이 돼 있대. 그러니까 귀할 진짜가 되는 거고 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진귀하다 쩐거에 예. 이렇게 이런 것으로 이걸 또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목자 고추씨는 목자라 그러는데 옛날에 뭐 조선시대 역사교명이라는 분야 목자가 왕이 된 거니까 아 이씨가 왕이 된다는 얘기야. 당나라 때에도 이씨가 왕이 됐을 때 그게 있었어요. 예, 목자가 왕이 된다고. 수나라는 양씨잖아요, 그죠? 당나라는 이씨고요. 그래서 목자가 왕이 된다 그래서 수 문제가 이연이라고 이세민의 아버지가 경계를 하라고 주변에서 막 이렇게 했다고 왜 애들이 목자가 왕이 된다고 노래를 부른다 했다고 뭐 이런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이고요. 자 보면 여기도 나무 있죠. 여기도 나무 있죠. 나무에서 씨자 쓴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이게 이제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거는 나무라 뜻이에요. 여기서는. 근데 실제로는 자 이거 정말 잘 알려지는 거거든. 근데 많이 나오더라고. 우나이 뭐 나이크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볼게요. 그다음에 네 풀 있고요. 풀 있고 손톱 있고 나무 있고 네. 그래서 켈체가 되는 거예요. 켈체 아니 그냥 풀체.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음식, 그리고 동사, 명사, 띠엔차, 음식 주문하는 걸 띠엔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띠엔차. 중국 음식, 쫑차, 한국 음식, 한차, 서양 음식, 시차. 자, 이거는 무거운 줄인데 이것도 외우시면 천자하고 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천이 쫙 있고 거기다 리를 쓴 거야. 이가 천 개나 있다고. 그러니까 무겁겠지. 그래서 쫑이 되는 거예요. 쫑. 쫑냐오. 그 다음에 이거 맨날 헤어질 때 맨날 쓰는 거죠. 바오종, 시안티 바오종, 바오종, 바오종. 자, 이런 것들이 나는 없는 거죠. 뭔지 모르겠으나 풀이 있잖아. 그리고 가운데 끼는 개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혜가 되는 거고요. 풀하고 개자를 막았다 이거지. 저자예요, 저자. 저게 저자. 자, 이것도 원래 이건데, 이거 원래 이거 아닌데? 이거 원래 이건데? 이건가? 모르겠다. 어쨌든. 이 장이고요. 마늘이야 생강이야. 생강. 무슨 뜻이냐? 얘는 주석을 안 보면 얘도 주석을 안 보면 헷갈린다. 그래서 주석을 요거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야? 见好记全라고 했어요. 자, 이거 거미라고. 거미라고 굳이 순서를 매기자면 거건인데 거건이 뭐래요? 거건은 월나라 왕이 월나라 왕인 왕륜이 항상 명령을 했어. 누구한테?
구구 이게 야자가 좀 구야즈 오야즈라는데 명령을 해서 주저했대. 뭘 다섯 자루의 보호검을 만들라고 주저하라고 월나라 왕이 윤상한테 시켰대요. 그래서 그 다섯 개를 만들었는데 그 하나가 더월. 그다음에 나머지 거의 이름이 순순 이게 뭐야 순작. 그다음에 얘는 주안로잖아. 주안로. 그다음에 시영시에 유기차. 이것도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합녀가 이제 오나라 왕이 될 때 쿠데타 비슷한 걸 익히는데 여기 뭐지 이 생선에다가 좀 시켜가지고 생선에다가 칼을 넣고 그래서 이렇게 서빙하러 갔다가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뭐지 생선 배를 까서 해서 이제 이 유명한 이창이라고 하는 게 근데 얘가 다 예리한 것이 우비 딴 거서 견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럴 때 아이는 그런데 그 중에 거벌이 최고래더라. 그러니까 검의 이름인 거야. 검의 이름. 그래서 검으로 치자면 거벌이고 보물로 치자면 야광이래. 야광 뭐냐? 이게 수색 같은 숫자인데요. 수신기라고 하는 귀신나무 뭐 이런 하는 그 위진나무 시대의 책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얘기했는데 수나라의 후가 구해줬대요. 어떤 그 뭐냐 다친 큰 뱀을 구해줬대. 그래서 큰 뱀을 구해줬대. 그 다음에 그 뱀이 그걸 기억하고 한무대기의 진주를 가지고 와서 보답을 했대요. 그 은혜를. 그랬더니 그 진주가 야간에도 방사 빛을 발하는데 그 빛이 광휘 정도가 전체 굴거 뭐지 전체 궁궐을 다 비출 정도로 그렇게 밤에도 빛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거를 야광주라고 불렀다고 하는 게 이제 이 야광의 구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광주 야광주가 많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야광으로 이제 이게 일반 명사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야광이 야광주라고 하는 보석의 이름인 거고 그것이 워낙 뭐 번쩍번쩍하니까 지금은 이제 야광만 따로 일반 명사화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뜻은 뭐라고? 그러니까 검은 버거리고 보석은 야광이지 이런 얘기예요. 과일은 얘고 채소는 얘지 이런 얘기예요. 과일은 얘네들이 진짜고 채소는 얘네들이 가장 중요하지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 오얏리에다가 이게 능금이래요. 능금 조그만한 사과는 능금이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큰 사과 사과가 능금 맞아요? 이걸 오얏은 뭐야? 오얏은 오얏은 이게 오얏은 배같이 그런 거야? 어쨌든 그래서 얘는 얘다.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것 중에 이거 비쌌나 보지 겨자 생각이 비쌌나 보지 뭐 어쨌든 저게 음식에 중국 음식에 다 들어가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뜻이 된 거고요. 자 가능보를 써라. 가능보 그러면 들 수 없다는 가능보 가능보를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뭘 할 수 없으면 뿌가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러면 나부치가 되는 거야. 나부치 헌종이가 나 하는데 올릴 수가 없다고 나부치가 되는 거지. 나부치를 써라 얘기야. 이건 무거워서 나붙이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 할 때 하오마. 그 다음에 사이즈도 하오마. 다 하오마다. 여자들 사이즈는 뭐 4, 4, 5, 6, 6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는 뭐 95, 100, 뭐 105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그 다음에 이제 기여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는 아까 쥐다라고 쥐다 공신이거든. 거대한. 근데 그거를 할 때 뭐라고 쓰냐면 주어를 써놓고 추어를 쓴다고 해야 돼. 나는 또. 추어라고 쓴다고. 아시겠죠? 너무 잘 안 쓰는 거고. 자, 이걸 왜 썼냐면, 쓸 게 없어서 썼어요. 진주. 근데, 이게 진주 내차인데, 이걸 젊은 친구들이 이게 잘 먹는다 그러더라고. 손주가 있죠. 맞아요?
난 처음 들어봤어. 어, 대만 주제 가져가니까. 아, 어, 맞아, 맞아. 현준아, 이제 많이 먹는 거야? 어, 이게 뭐 타피오카 미트스에 나 뭔지 몰라? 먹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자 이건 그때 왜 썼냐면 전치사고인 예에 쓰라고. 우리가 나 상하이에서 왔어요. 워 라이 즈 샹하 이렇게 쓰거든. 이럴 때 이게 from이라는 뜻이 되고 앞에 오지 않고 뒤에 오는 전치사고로 되게 많이 쓰이거든. 네, 근데 이거 우리 잘 못 쓰거든. 똑같은 거라고, 여기. 유래하는데, from, 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앞에 쓰고 싶은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라이즈, 유엔즈, 이런 거는 하나 기억을 해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쓴 거고요. 이건 아까 말한, 베이청웨이라고, 이게. 베이청웨이. 그죠? 아까 시성으로 부른다, 뭐, 모르는데, 효웅이라고 부른다고. 이거는 이거 쓰려고. 자. 타, 쥐, 쥐, 망, 더, 헌. 자, 헌, 망, 이라고 쓰는데, 자, 정도보를 써서 가장 모모하다라고 할 땐 더, 헌, 이렇게 많이 쓴다고요. 그쵸? 그건 뭐죠? 그게 망, 더, 헌. 그래서 맨날 밤샌다. 칭창, 아, 예. 자, 이 다음에, 박멸하다인데, 바를 써야지. 바지. 바, 하이총 됐겠죠, 바, 하이총. 그 다음에 박멸이거든. 소멸이거든, 소멸. 소멸했는데, 하나도 안 남기고, 꽝까지 써야 얘기야. 이럴 때. 그러니까 여기는 바항장하고 결과보고를 같이 써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쓰는 과연하고 저 친구들이 쓰는 과연이 약간 틀려, 뉘앙스가.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게 과연이 아니고 정말. 일단 우리는 정말이라고 표현하고, 이게 이제 과연이라고. 그래서 정말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간단하다면 이걸 여기다가 정말 제일 꼬라. 오마 갔다 샹. 니 쇼다 나머 젠다. 이렇게 씁니다. 이건 이거 쓸 줄 알아라고. 이제 단지 뭐 그런 거야 탈랑 뭐 그럴 때 이제 RE라고 쓴다고 RE 그냥 단지 농담이냐 라고 할 때 RE라고 쓴다고 RE 단지 뭐 뭐야 라고 할 때 RE 그래서 카이완샤오 RE 그 다음에 절대 하지마 죄때 또는 제어와 또는 죄때 있어도 되겠죠 절대 비행 언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어, 이거 길다. 네, 공항에 도착하면, 따오 지창, 또 따오 지창도 쉬호, 시엔, 부전절하니까, 부, 시엔, 야오. 쓰라는 얘기였어요. 시엔, 야오. 그리고 시엔, 야오. 동사반. 뭐 등등등 이렇게 가라는 거를 연습시키려고 한 거고요. 요게 이제 이렇게 쓰이는 거고. 나도 사실 이거 잘 못 써. 잘 안 써져. 오나. 이건 뭐가 잘 안 될 때 쓰는 말이야. 따오시. 샹쪼 했는데 따오시 잘 안 됐어. 거기에 우나이까지 쓴 거야. 그냥 하늘에서 내렸다 폭우가. 저도 잘 안 싸웁니다. 요거 18번 열이라고 하는 게 요거 쓴다고 쓴 거야. 나쇼모차. 이것도 홍샤오 이토라고 이렇게 써있잖아요. 자, 찍어보세요. 이게 뭘까? 홍샤오 이토 한번 찍어보세요. 홍샤오. 자, 일단 홍이 들어갔으니까 홍색이 있겠지. 네. 그럼 뭐가 있어? 고추 같은 거 뭐 이렇게 중중도 떠내는 거라고 이제 하는 거야. 네. 근데 얘는 샤오니까 뭘 보니까 한번 굽든지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겠죠. 뭘? 생선이겠네. 생선대가리. 생선이나 생선대가리를 구워가지고 그 위에 뻘 넣고 얹겠지 네, 그렇게 이제 겐토를 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홍샤오 로드 있고 그러면 고기 뭐 어떻게 뽑아놓고 거기다가 빨간 고추 탁탁 그러면 홍샤오 올 거고 그죠? 그다음 뒤에 결과가 우리는 고보라고 써요 고보 엔조 이것도
지나가는 시간에 그래 쉬어 왜 애도 뭐가 빠졌다 빼이 몸으로 보여진다 라고 할 때 보여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얘를 돈이나 뭐 재물을 이 뭐지 초계가 이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다 이거야 쓸데없는 풀을 하고 겨자처럼 봐라 이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또 16 32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32 64대 64대 특히 지금 사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쉬운 거 아니지만 예가 되는 순간 예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천 개 정도의 예문을 내가 자유자재로 쓸 정도가 되면 예, 말하는 거는 100% 됩니다. 예. 그러면 듣는 거 하나 오늘은 이렇게